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영상 찍기 전에는 최대한 10분을 넘기지 말자,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해야 이 지루함이 좀 덜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편집을 해도 그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들을 돌아보니까, 아, 이게 뭐 목소리도 엄청 어눌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지겹기도 하고, 갑자기 듣기 싫고 갑자기 이렇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좀 톤을 높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점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속도를 한 1.1배속 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봤는데 이게 또 목소리도 변조되기도 하고 아 뭔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더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네 점차 나아지겠죠? 자 일단 오늘은 이 ZBrush 서브 툴 별거 없고요. 이게 너무 레이어가 많을 때 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막 합치자니 작업하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고는 싶은데 좀 묶고 싶을 때 쓰는 방법들. 원래 이것도 레이어가 거의 3, 40개 됐는데 제가 얘 편의상 이렇게 딱 지금 줄여놨어요. 근데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신입 때 했던 포트폴리오를 한번 꺼내봤는데, 부끄럽지만, 이게 한 10개월 차때 만들었던, 입사 10개월? 그때 프로젝트가 드랍 선고가 되고 나서 회사에서 만들었던 작업물입니다. 이게 참 통안의 작업물이라고 볼수 있죠. 나름 근데, 지금 보면은 열심히 하긴 한것 같아요. 뭐 이렇게. 힘줄 표현까지 해보려고 막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스컬핑 스타일이 조금 제가 달라졌어요, 이때랑.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뭐 엄청 막또 정리해 주려고 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때는 투박하지만, 이때만 해도 맛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꺼내봐서 찬찬히 보니까, 뭔가 정리가 덜된 맛들이, 뭔가 이렇게 잡고 풀어주고 하면서 지금은 뭔가 하나하나 다 하려다 보니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뼈랑 뭐라 그러죠? 뼈랑 이렇게 생물체랑 같이 이렇게 엮인 느낌을 표현해주는 게 그때 그 당시 꽤 어려웠던 것 같고 이 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돼 있죠. 이 지브러시 구멍 뚫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눌러놓고 바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너무 버벅거리길래 다 디시메이션을 먹여놓은 상태라 디테일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미 좀 유명하신 그 블리자드의 그 여자분. 사실 그 포폴의 모자기나 다름없긴 한데 좀 그런 스컬핑 스타일이 너무 괜찮아서 내가 따라하면서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느닷없이 포폴 얘기를 했고, 네, 한번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언제부턴가 이 화살표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꺾인 화살표. 이게 이제 레이어를 정리하는 뜻인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8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3개, 2개로 묶고 싶다 하시면은 먼저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레이어 포함 아래 7개 합쳐서 8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나가 묶인 거고, 근데 3개만 묶고 싶, 어떻게 했죠?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개를 묶고 싶다. 그러면 그 묶고 싶은 지점에서 또한번 클릭. 그럼 요거 포함,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5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한번더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3, 3, 2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3개, 3개, 2개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토 컬랩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정말로 묶인 상태로 되신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미 펼쳐져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3개가 다 보이는 거고, 지금은 3개, 2개가 이렇게 묶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면은 위에 건 닫히고 여기 있는 거 3개가 이렇게 보이고, 다시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2개. 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사용하면은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레이어가 적을 때는 굳이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 이렇게 나사가 엄청 많거나 뭐 이렇게 막 밧줄들이 많은데, 아니면 벽돌 같은 게 엄청 이렇게 같이 인접돼서 섞여 있는데, 그래서 레이어를 합쳐서 작업하기는 불편하고, 떨어뜨려서 놓고 싶은데 레이어는 막 분산돼 있고, 이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 화살표는 뭐다 아실 테지만, 레이어를 어디로 찍을지 이동하는 거고, 아래는 그 레이어 자체를 이동시키는 레이어인데, Shift를 누르고 하시면은 맨 위로 올라가고 맨 아래로 내려가고, 네. 그리고 만약에 키보드로 하실 경우에는 그냥 방향키 위로 하면은, 네, 이렇게 그냥 이동하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하면은 그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